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을 보겠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구약에서 여섯 번째 책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대략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록하시고 그 외에 아담부터 시작하여 요셉까지의 아홉 명에 대한 전기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창세기입니다. 그 아홉 명이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은 아담과 그 아들 아벨과 그 다음에 아벨 이후에 태어난 에노스와 에녹과 노아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 이렇게 하여 창세기에는 중요한 인물 아홉 명이 나오는데 이 아홉 명의 전기가 창세기의 줄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은 이 창세기 후반부에 가서 가나안 땅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 이후에 애굽에서 총리를 하고 있던 요셉이 죽음으로써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이후에 이제 4대 만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2,300만 명으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급격히 번성하여 민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주님의 계획하에 있음이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함이요 애굽이라는 쇠풀무에 넣어서 그들을 단련하심과 동시에 그들을 번성케 하시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애굽에서 빼내실 때 하나님의 강한 손 그분의 구원의 길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애굽으로 넣으셨다가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빼내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들었으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보내십니다. 종 모세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에서 그들을 40년 동안 지도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스가 산에 올리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게 한 이후에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죽었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세는 죽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세를 높인 것처럼 여호수아를 높이신 이후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분배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었다. 할렐루야.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 쪽으로 보냈습니다. 이 두 정탐꾼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막집과 같은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래 보다가 차림새가 좀 이상한 두 사람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여리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은 군사를 보내어서 라합의 집에서 두 사람을 당장 끌어오느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생 라합은 지혜롭고 민첩했습니다.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 여리고 왕의 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편이었습니까? 구원받기로 예정된 하나님 앞에서 그 심성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편에 선 이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는 두 정탐꾼을 편들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제 기생 라합은 민첩하게 군사들이 오기 전에 두 정탐꾼을 지붕 옥상 위에 있는 삼대 속에 숨기고 난 후에 군인들에게 예 과연 그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들은 성문을 닫기 전 어둡기 전에 나가서 성문을 통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니 빨리 따라가 잡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리하여서 기생 라합의 지혜로 두 정탐꾼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모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수아의 군대가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큰 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하여서 애굽 바로의 앞정에서 놓여 나왔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하나님께서 말리셨습니다. 갈라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도 하나님께서 일시에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홍해와 같은 우리의 앞길을 막는 모든 난관과 여리고성과 같은 우리 앞에 있는 큰 어떠한 시험들도 환난도 또 핍박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우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듯이 우리가 결국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과연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정탐꾼들을 살려줄 때 이 라합은 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놓으라든지 무슨 물건을 기중품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그 두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을 살려준 대신 당신들도 이 성을 점령할 때에 우리 가족들을 살려주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라합은 가족의 구원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라합은 민첩하면서도 지혜로우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또 가족들을 사랑함으로써 여리고 성에서 구원받은 그러한 라합과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편에 선 모든 사람들을 이 라합처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성경에는 살몬이라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라합과 살몬이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분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라합이 이방 여인으로서 또 비천한 기생으로서 두 정탐꾼을 살려주고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음으로써 그 이후에 놀라운 다윗 왕의 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른 아름다운 라합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까지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하여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라합과 살몬이 베들레헴에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출중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던 것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습니다. 이 다윗 왕은 아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솔로몬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요셉이 나오고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 나단을 따라 내려가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가문 중 요셉과 마리아를 통한 그 가정에서 주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요셉을 통하여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 오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서 나게 하심으로써 다윗 왕가와 왕권을 잇는 영원하신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라합입니다. 라합은 비천한 이방의 기생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써 그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라합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라합이 구원받은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지 또 우리도 라합을 통하여서 어떠한 교훈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훈하고 계십니다.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저주받은 성 여리고의 비천한 여자 기생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바로 오늘날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심판 아래, 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가 라합보다 전혀 나은 점이 없는 라합과 같은 우리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이지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복입니까? 이방 여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권능의 팔로 빼내시고 홍해의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뒤쫓던 모든 바로의 군대들을 물속에 수장케 하시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험한 사막을 통과케 하신 이후에 또 그 과정 중에 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적들을 전멸시키시고 오늘날 요단강에 도착하여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단다.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리고가 속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땅이구나.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떠해야 됩니까? 주님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는 그 마음이 아주 녹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합의 심령은 구원받을 만한 심령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기생 라합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녹아지고 열린 심령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거부합니다. 조롱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심령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연해야 됩니다. 라합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라합은 연한 마음으로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11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을 가장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룻기에서 룻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룻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라합도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며느리가 될 룻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라합도 우리 자신이요, 룻도 오늘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은 두 정탐꾼들을 살려서 보내고 난 이후에 그녀가 사는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 내렸습니다. 왜? 표시를 하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쳐들어올 때에 그 많은 집들 가운데 라합의 집이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라합은 붉은 줄을 창문에다 달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포한다는 것입니다. 창문에 붉은 줄을 늘어뜨린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에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양피를 문밖 설주에다가 바름으로써 사망의 천사들이 지나갈 때에 그 붉은 피를 보고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음으로써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된 것, 구원을 얻게 된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이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늘어뜨리고 라합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날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집집마다 문 밖에 피를 바름으로써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 모두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가족은 라합의 가족뿐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가 하면은 왜 라합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라합만 구원받지 않고 라합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같이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혼자 구원받는 것이 낫습니까? 가족들이 같이 구원받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가족들이 같이 공동으로 구원받기를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함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옳게 구원받는다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라합처럼 가족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그 가족들이 같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라합의 가족뿐만 아닙니다. 롯의 가족들도 같이 구원받았습니다. 노아의 여덟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의 집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들까지도 함께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간수도 한 가정이 한꺼번에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빌립보 성에 있던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족들도 다 함께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랍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구원의 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것이 구원의 단위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끝까지 구원 못 받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함께 얻으리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옳게 믿지 못하고 옳게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가족들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정탐꾼들을 여호수아는 성을 점령할 때에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약속한 것과 같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그와 그의 가족들을 먼저 끌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성을 모두 다 전멸시키리라. 두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가서 먼저 그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내어 군대 뒤편으로 놓고는 나머지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의 그림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그리하여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땅 전체에서 모아 그분은 휴거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이후에 땅에 남아있는 불신자들을 그분은 대환란에 집어넣어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청소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3400년 전의 라브 시대의 상황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는 볼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의 장점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라합은 여자이면서도 식견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분을 똑바로 분별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여장부같이 담대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두 정탐꾼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여자이면서도 대단히 지혜롭고 민첩하게 행동하여 두 정탐꾼들을 살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생 라합은 자신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마치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경우와 닮았습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동안에 평생에 한번그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기회를 바디메오는 놓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기회를 여러분들은 즉시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합과 같이 민첩해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또 담대해야 됩니다. 식견이 높아야 됩니다. 라합은 그리고 혼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지들을 사랑함으로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또 보여줬습니다. 믿음을 보여줬다는 것은 붉은 줄을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늘어뜨린 것은 자신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켰다는 것은 이두 정탐꾼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친지들을 부지런히 불러모아 기다렸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생 라합은 그리하여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의 그녀의 믿음을 칭찬받았고 야고보서에서는 그녀의 행함에 대하여서 또 칭찬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녀는 믿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을 나타내면서 믿음을 가진 것만큼 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생활 가운데 실제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도 라합처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